20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J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쇼퍼팅 정말 쉽고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퍼팅 구질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퍼팅 스트로크로서 드로우도 구사를 하고 페이드도 구사를 하고 스트레이트도 구사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오로지 퍼팅 스트로크는 공을 똑바로 굴릴 줄만 안다면 최고의 스트로크를 하는 골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샷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쇼퍼트를 정말 쉽게 하는 방법은요, 이 홀에서부터 1m 지점, 특히 최저점,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로 쳐서 올렸을 때 공이 스트레이트로 올라갈 수 있는 점을 찾는 겁니다. 지금 이 공이 있는 곳이 그 위치인데요, 이 위치에서 여러분들 스트로크 방법으로 계속 이 홀에다 넣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스트로크를요, 홀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제가 쳤는데 홀의 오른쪽으로 지나갔다면 다소 스트로크가 바깥으로 빠지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해서 쳤는데 홀의 왼쪽으로 빗나간다면 잡아당기는 그런 스트로크의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홀에서 최저점에서 쭉 똑바로 밀었을 때 홀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짧은 스트로크가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1m를 2m로 늘려보세요. 2m를 3m로 늘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확히 스트레이트로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골퍼로서의 이 퍼팅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이트로 밀 수 있어요. 이 브레이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인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만 차전해서 똑바로만 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좋은 스트로크를 만들 수가 있고 좋은 퍼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연습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요, 공을 이 홀이 아닌 한 1m나 30cm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쳐야 되는 공이고요, 약 한 50cm에 뒀고 여기에서 이제 공치기 연습법이에요. 한 지금 두 개 반 정도가 들어가 홀 크게 홀에 들어가는데 이 작은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을 지속적으로 거리를 늘려가면서 이 공 대 공을 맞추는 공치기 연습을 계속 하시게 되면 이 짧은 퍼스에 대한 굉장히 집중도가 높아지고요, 또 스트레이트 퍼스는 스트레이트 퍼대로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쇼퍼팅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 20X파일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PJ클래스의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린 위에서 그린을 읽는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린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준으로 볼게요. 앞에 뭐 홀이 있다면 아, 이 홀은 오른쪽이 높으니까 이렇게 꺾일 거야, 그래서 오른쪽 편에 어느 지점을 보고 브레이크를 정한 다음에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착시가 생기게 됩니다. 오류가 생기게 돼요. 먼저 브레이크를 먼저 찾아내려고 하게 되면 이 상상력이 너무 과도하게 발동이 돼서 브레이크를 많이 보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쪽에 만약에 홀이 놓여 있다면 직선으로 스트레이트 퍼스를 했을 때 이 공이 어느 쪽으로 얼만큼이 휠 것인가 그것부터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있는 이 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뒤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오른쪽 편이 조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퍼시 스트레이트로 제가 쭉 밀게 되면 왼쪽 컵 끝쪽으로 지금 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컵이 있으면 제가 쭉 치게 되면 직선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홀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휜 만큼의 반대편을 딱 찍습니다. 그러면 홀이 있으면 저는 이 홀 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점은 오른쪽 끝편, 이제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끝편이 여러분들이 공을 밀어줘야 되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퍼팅의 기본에서 퍼팅의 스트로크의 종류 몇 가지가 있다고 했을까요? 공이 구르는 방식은 바로 한 가지만 있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스트레이퍼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브레이크를 정했고요. 지금부터 하실 일은 그저 나는 평소에 연습됐던 스트레이퍼만 잘하면 오른쪽을 보고 스트레이퍼만 하면 저절로 굴러서 홀 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미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반대로 공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휜다면 똑같이 스트레이트로 밀어보세요. 스트레이트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했을 때 아, 이 공이 이렇게 굴러가다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약 오른쪽으로 10cm가 휘겠구나 생각한다면 왼쪽 10cm에 반대 지점을 탁 찍어서 그쪽 방향으로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홀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기 때문에 휘는 만큼의 오른쪽 편의 브레이크를 읽어서 그쪽으로 그저 스트레이퍼만 시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스트레이퍼만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이 스트로크가 클럽 페이스가 열린다거나 일찍 닫혀서 일관된 스트로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스트레이퍼만 연습을 하시고 퍼팅 그린을 읽을 때는 직선으로 밀었을 때 어느 쪽으로 휘겠다 그 점에 반대편으로 공을 보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편하게 쉬운 골프 즐기실 수 있습니다.